일단 우리 소개부터. 네, 카메라 보시면 나오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찾아가는 음악봉사 메리 오케스트라입니다. 네,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2학년 김재원이고요. 네, 저는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2학년 신민지입니다. 저희 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랑 한국 369등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가 같이 모여서 6개월 동안 시민들에게 지하철이나 이런 장소에서 문화봉사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된 걸 알고 저희가 그 기록을 함께 남기기 위해서 네,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굳이 거창한 게 아니어도 저희가 악기를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이웃 시민들에게 많은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봉사를 정말 봉사로 여기지 않고 정말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더 나누고 상대방도 나와 함께 즐겨줄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음악 봉사 같은 작은 실천이 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네, 그래요. 너무 괜찮아요. 네. 너무 심어주시는데 크리에이트 말 잘했어요. 좋아. 추가해서 말한다. 마지막에서. 머물이 잘해줘야 돼. 제가 봉사라는 게 사실 그냥 우리가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같이 교감할 수 있구나 음악으로서도 그래서 가장 그런 게 가장 감명도 깊었고 요즘 사실 봉사도 의무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의무가 아니라 좀 더 같이 나눌 수 있고 나 자체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이런 기회가 네, 시민들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빼곡한 빌딩 숲에서 힐링을 연주하는 저희는 메리 오케스트라입니다. 지난 여름부터 한국 369등학교와 경희대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가 만나 시민들에게 하모니를 통한 힐링의 순간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369등학교 오케스트라 악장 차시연입니다. 한 달에 2번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저희 학교에 오시면은 봉사에 나가고 연습하는데요. 지금까지 친구들이랑 많이 음악 봉사를 해왔는데 지하철역에서 오케스트라 봉사를 해본 경험은 이번이 되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시민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호응해주셔서 더 신기했어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악기로 재능 기부를 하게 돼서 더 뜻깊었던 일인 것 같아요. 기분이 어때요, 친구? 엔디오피 저번에 갔을 때 못 갔거든요. 콤벨 악기가 너무 무거워서 좀 어려울까? 그래서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조금 설레요. 불러 빨리. 진짜 이 노래요? 흔히 한 건 지금 없지? 오빠. 네. 밥은? 이제 공연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기분 어때요? 떨려요? 조금 떨리긴 한데 평소에 연습 많이 했으니까 연습한 대로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름은 메리 오케스트라라고 하고요. 음악의 클래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자 하나, 둘, 셋.
지하철의 소음이나 경적 소리와 같은 일상의 소리가 아닌 무심코 발 디딘 곳에 생각지 못한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일상에 힘을 더해줄 수 있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모니가 우리 주변에 널리 울리길 기원합니다.